요거는 동그라미 하시고 좀 써놓으세요. 뭐뭐에서 요거에서 요거에서 또는 뭐뭐에 또는 뭐뭐에서 이건 어디에서 하면은 장소 시간 범위 조건 이런 게 붙을 적에 뭐뭐에 뭐뭐에서 할 적에 요 제를 쓰면 돼요. 이때 뭐뭐에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. 사돈 할머니가 사돈 안사돈 되겠습니다. 안사돈이 내 방 안방에서 안방에서 여기 실제 삽이 되고요. 안방에서 변지 즉 그것을 본 적 보니까 그것이 뭐지요? 네. 지금 바깥 사돈 지금 하는 짓이죠.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. 갈고 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을 본 적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? 하흐 어떤 그냥 관용어 뭐 일단 수고같이 그냥 하흐 어떤 흐 하는 거는 좀 뭐 가량 정도 이런 뜻을 어떻게 붙이면 좀 그래서 우리가 문법 할지게 이게 수사 할지나 숫자 할지 숫자 뭐뭐점 세 개점 할지게 삼 세 사람점 한 삼인허 이러면은 세 사람쯤 세 사람 정도 세 사람 가량 뭐 이렇게 앞에 수량을 나타내 있을 때 뒤에 이렇게 붙이면은 이런 뜻이 돼요. 근데 이것도 아마도 또 혹시 하는 것도 부사로도 써요. 그러니까 이건 부사고 그래서 아마 이 뜻은 아직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때 흐를 우리가 이제 그 숫자 중에서 대략을 표시해서 약수라고 했어요. 약수라고 했는데 제가 문법 발전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나는 하흐 이러면은 그냥 어떤 또 나중에 장소가 되면 어디라고도 써요. 어떤 하흐 적신 저기 뭐라고 했어요? 발가벗다 어떤 발가벗은 몸이 지 같다 또 하흐 또 어떤이죠 그죠? 어떤 원물 둥글 원자 물건 자 둥그런 물건을 가지고 둥그런 물건에게 축축발이죠 노선을 만드는 주발을 가지고서 가지고 뭐 말이 이제 있다고요. 그 다음에 제 여기도 흔만 써놨어요, 그죠? 위 흔간에서 흔간이 나왔습니다. 요때 저는 이제 뭐뭐 에세이. 아, 요때도 아까 말한 뭐뭐 에 있죠. 흔간에서 장소관리 흔간에서 시간 장소 범위 조건 나타내기게 그런데 말에 붙은 전지사 뭐뭐에 뭐뭐 있어요 흔간에서 그 다음에는 가만 요두 머리를 흔들다 이죠 자 머리를 흔들다 이 문맥상 머리를 흔들다라고 하면 좀 번역이 좀 이상해지죠 그죠? 머리를 흔들다 해서 조금 문맥에 맞게 흔들고 있다. 어떤 진행형 같은 거 이런 거를 덧붙이는 게 좋습니다. 예. 뭐 고 있다를 굳이 한자로 안 썼지만은 문맥상 흔들고 있다. 이렇게 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고검소총에 풀을 하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. 흔들고 있었다. 그래서 어떻습니까? 그 다음 문장 볼까요? 안방에서 보니까 왜 붉은 몸이 많아요? 빨간 빨간 하고 상투가 그냥 위에 매에 달려가지고 뭐 둥그런 물건 죽죽아래 들고 빼려고 그냥 고를 빼려고 그냥 들이 고기를 머리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놀랬겠죠?
근데 일단 두렵다가 문제는 아니에요. 두려움과 그다음에 그 어떤 다음 명사에 두려움 엔드 겁이 두려움과 겁이 크게 발 우리 이제 겁 같은 거지 크게 두려움이 나다 뭐 두려움이 생기다 이런 말 쓰지요 뭐 나다 근데 감정이 나대는 게 있죠 감정이 나다 또 생기다 할지 발이 있겠습니다 근데 겁이 나다 할지 발 두려움이 나다 할지 발 이걸 써 크게 이게 두려움과 겁이 크게 나서 나서 몸에서 그다음 곧 바로 저 호 부르다 가인 가인은 뭐예요? 집사람 자기의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 이런 말 쓰죠 자기 부인한테 부인을 두고 남한테 뭐 얘기할지 그때도 네, 한자로 가인 이렇게 써요 여자는 집안 그 집에 있는 집안 사람 인데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가인 요거만 딱 보면 단수지만 집안 사람 들하고 복수로 풀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보고 가인을 그냥 집안 사람 하나로 볼 거냐 집안 사람 여러 명을 복수로 볼 거냐 뭐 이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한문은 그렇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그래도 붙여 집안 사람들을 불러 그렇죠 불러서 말 있는 것들 썼네요 말이야 그래서 불러서 불러서 그 다음에는 가면은 가인이 생겼대 집안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인을 불러서 불렀더니 집안 사람들이 놀랄 경자예요 간체로 썼어요. 앉은 모양이 다르죠? 놀라서 일어나다. 놀라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시지 그것을 보았다 이거죠. 이건 그거. 그것이 뭐예요? 예, 그렇죠. 바카사다. 그 남자가 지금 처의 상황을 본 거죠. 보았다.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 문장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얼거선 몸으로 머리를 막 흔들고있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 누구였어요? 바로 보니까 어때 상황이? 어? 사옹 아마 그 집에 사로 자고 있는 아마 그 사돈도 아마 주사를 얹어도 사돈도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던 거. 주사발은 그 사돈도 봤겠죠. 사옹 역시 어이 이때는 이 뭐뭐처럼 하다 뭐뭐와 같이 하다 역시 하면은 이처럼 했다 이와 같이 했다 근데 문맥상 보면 어떻게 돼요? 이처럼 하고 있었다 하는 이게 좀 진행이야, 그렇죠? 그런 사정 넣어주는 게 몸이 부드럽죠, 그렇죠? 이와 같이 하고 있었다. 곧 사돈 늙으니까 이처럼 하고 있었다. 이거는 서술형 종결사 판단 결정 단정의 의기를 주는 서술형 종결사입니다. 이해하셨죠? 예. 그럼 18번 사옹 도중은 여기까지입니다.